안녕하세요, 여러분. 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.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일들로 개인적인 일들을 좀 봤습니다. 그런데 그 개인적인 일들을 본게 오늘 저를 그 충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. 그래서 나름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. 그래서 마음도 몸도 조금 더 이제 튼튼해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오면 그렇다 그러잖아요. 물론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.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하고 식사를 먹고 또 담소를 나누고 이런 것 또한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 일들이 있었고 또 이제 뭐 바쁜 일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. 매장에 또 제가 비워놓은 사이에 매장에 찾아오신 분들 저는 못 보고 갔지만 제 흙도 갖고 가주시고 또 일부러 흙 갖고 가고 돈 통장으로 넣어주시고 또 그러신 분들도 계셨어요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가끔 문을 오픈한 상태에서 제가 그냥 가게를 비워놓습니다. 제 거니까. 특별하게 걱정할 일 없고요. 그냥 여러분들께서 또 좋아라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. 요거 카랑커의 꽃이죠, 여러분. 흰색 꽃도 있고, 뭐 노랑도 있고, 핑크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고요. 요즘은 집에서 요렇게 예쁘게 보라고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. 제가 그냥 매장에 좀 화사하게 꽃이 있는 게 좋아서 제가 이제 시크라멘 다음으로 갖다 놓는 게요 카랑코엔데요. 저희 매장 지금 온도가 5도예요. 이제 좀 있으면 또저 대포가 팡팡 돌아갈 겁니다. 그런데 아이들이 잘 견뎌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렇게 했고요. 짜잔! 오늘은 제가 이 스트레프 카르프스, 뉴질랜드 앵초를 소개하려고, 요렇게 꽂아놓은 게 아니고요. 요 루디아에서 새로운 화분이 요렇게 나왔죠. 지금 요런 식으로. 분이요,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, 여러분? 요렇게. 그런데 그 스트레프 카르프스가 좀 화분이 커야 돼, 길어야 됩니다 하는 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꽂아 넣어 보고 알게 됐어요. 이 이파리가요, 이렇게 길잖아요. 얘가 자라면 이파리가 이렇게 긴 거예요. 그래서 얘가 이렇게 좀 긴데, 긴 화병 같이 생겨 있는 그 화분에 얘가 담아져 있어야 되더라고요. 그래야 요렇게 잘 어울립니다. 낮은 화분에는 조금 덜 어울리는 이유를 요 이파리를 보고 알았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,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 농장에서 나올 때 잎을 요렇게 긴 이파리들을 이렇게 잘라주죠. 그래야 새 촉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. 요거 지금 제가 오늘 예푸른에 다녀왔습니다. 예푸른에 다녀왔는데 사장님께서 언니가 이렇게 얘를 좀 들여놨더라고요. 그 선물로, 그러니까 선물 같은 마음으로 좀 주신다고 그 영상을 올릴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프 카르푸스를 요렇게 지금 올려놨어요. 분이 조금 화사한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잠시만요. 요거 제가 판매하고 있는 희경 공방분이죠. 제가 희경분하고 휘경 공방분하고 두 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꼭 파우치 백처럼 생겼어요, 여러분. 모양이 요렇게 생겼죠. 요렇게 생겼는데 요게 지금 몇점안 남았어요. 요렇게 리본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요렇게 코사지로 된 것도 있고 또 요런 코사지 모양으로 돼서 요런 색감. 이게 짙은 남청색이에요. 검정색이 아니고 영상에는 조금 검정색으로 보이네요. 그런데 짙은 남청색입니다. 그래서 요렇게 어떤가요? 이 잎이 기니까 아까 루디아 분에 심어졌던 거하고 요렇게 심어진 느낌하고요.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가요? 자, 보세요. 요렇게 조금 높은 게 훨씬 더잘 어울리죠.
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요 잎이 이렇게 긴 줄은 몰랐어요. 정말로 뉴질랜드 앵초가 추위를 타서요. 저희 매장에선 솔직히 요 아이가 뭐잘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추위를 엄청 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요렇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예쁜 다녀오면서 요렇게 업어갖고 왔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아시죠? 제 화분 자랑도 하고 싶어서 요렇게 지금 영상을 담아봅니다. 루디아본 새로운 버전이 나온 거예요. 요게. 그 기존의 거는 늘상 나오던 거잖아요. 요거는 지금 제가 한 박스를 열어보니까 한 박스 안에 요거는 지금 4만 원짜리인데 얘도 판매가 4만 원짜리에 포함이 3개가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이 하나 업어 가시고 지금 현재 분몇개안 남았어요. 한 박스에 지금 한 24개 있었는데요. 요거 남았습니다, 여러분. 요런 밤색 톤의 요런 분들은요. 뭘 심어도 특히 야생화들 심으면 아주 잘 받쳐주죠. 요렇게요. 그리고 요거는 지금 조금 그 루디아본 그 이제 새로 나온 건데 분위기가 조금 독특하게 나왔어요, 얘는.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대문자초. 이거 완전 묵둥이 대문자초입니다. 워낙 무거워가지고요. 이 심이 얼마나 좋은지. 그런데다가 꽃 보세요, 여러분. 아유, 세상에. 꽃이, 촉수가 얼마나 많은지요. 요렇게, 스트레프카르포스 뉴질랜드 앵초하고, 대문자초하고, 시기가 지금은 조금 지났죠. 그런데 요거 농장에서 오래 데리고 있었나 봅니다. 아주 묵둥인데 요번에 예프론에서 몇 아이 많이 업어갖고 온게 아니고요. 몇 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물처럼 드린다고 합니다. 선물처럼 가격을 착하게 드릴 생각으로 몇 아이만 업어갖고 왔다 그러더라고요. 너무 착하죠? 그래서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질 못했어요. 근데 시중에 판매하는 것보단 좀 착하게 올리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렇게 꽃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폈어요. 대문자초가 저희 매장에서도 잘 버텨줍니다. 추위도 잘 이겨주고요. 잘 버텨줘요. 꽃이 아주 흐드러집니다. 저는 이게 대문자초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꽃이 흐드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 화분에다가 제가 심은 게 아니고요. 왜냐면 이 뉴질랜드 앵초는 저희 매장에서 추워서 못 견뎌요. 그래서 따뜻한 곳에다가 제가 업동이 자식으로 보낼까 합니다.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어느 고객님이 찾아오시면 제가 이걸 선물로 드릴 텐데 아마 오늘도 못 버틸 거예요. 얘가요. 너무 추워서. 그래서 저희 집에 데리고 갔다가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데려다 놔야 되나 싶기도 하고 조금 고민스럽습니다. 이 대문자초는요, 추위에 나름 잘 견디고 이겨내더라고요. 여러분들 화분 보시라고 화분 느낌이 어떤가 하고 뉴질랜드 앵초는 좀 높아야 되죠. 이렇게요. 이렇게 좀 높아야 이 잎이 땅에 안 닿고 괜찮은 것 같아요. 물론 이거 잎을 요렇게 두세 개 잘라주더라고요. 이렇게요. 그래야 여기 가운데에서 요 촉이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. 저는 잘 모르겠지만, 키우시는 분들이 또 이걸 많이 키우시는 분 언니가 또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걸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우리 하우스님도 그 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요, 여러분. 이렇게 잎이 길잖아요. 그러니까 분이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 되겠죠. 길이가 있어야 뉴질랜드 앵초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요거는 대문자초인데, 얘는 뭐 이렇게 밖으로 막 늘어지는 아이는 아니죠. 위로 서는 아이니까, 그래도 낮은 분에 있는 것보단 요 분에 있으니까 나름 또 멋있고요. 또 하나. 스트레프카르푸스하고 잘 어울리는 화분 중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요 서인경 선생님 요 화병 같은 병입니다. 화분인데요. 잎이 이렇게 땅에 닿을 정도로 돼 있는 애들도 요렇게 늘어지게 해놓고요. 요렇게 있으니까 어때요?
지금 화분이 폭 들어갔죠? 폭 들어갔고 높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. 높이도 괜찮고요. 심어놨을 때 모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저희 매장이 조금 추워서 그런데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꽃이 어쩜 이렇게 이쁩니까? 그쵸, 여러분?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내년에는 요 아이가 많이 착해질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내년에 가격 착해지면요. 많이들 품으셔가지고 꽃이 얘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꽃도 오래오래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렇게 오늘은 제가 스트레프 카르포스하고 요 루디아 분에 심어져 있는 요 대문자초 심은 건 아니고 이렇게 꽂아놨는데 어때요? 분위기 요 화분이 참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요런 류의 화분도 있고 요렇게 생긴 분도 있고요. 요렇게 생긴 루디아 분도 있습니다. 요게 지금 그 가격이 4만 원짜리예요. 요것도 지금 4만 원짜리 루디아 분에 포함이 돼서 온 건데 얘는 분 사이즈가 워낙 좀 작게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3만 3천 원에 올렸고요. 세트로 하시면은 6만 원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아이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지금 이게 작은 게 지금 하나가 나가고 두 개밖에 안 남았나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세트로 하시면 제가 가격 절충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어차피 저는 같은 가격으로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시면 좋잖아요.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루디아 신 버전인 루디아분 4만원짜리의 소개를 해드리면서요. 스트레프 카르푸스는 좀 요렇게 긴 롱분에 심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요 영상을 보여드립니다. 오늘 날씨 아직까지는 춥습니다.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는 하는데요. 그래도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. 또 좋은 나날들이 되셨습니다.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토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